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산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나무는 들매나무와 박달나무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국내에 존재하는 종만 9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딸기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꾸지뽕 열매와 복분자를 닮아 삼복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산딸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 그 단단함이 쇠붙이 못지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망이와 홍두깨 등을 즐겨 만들기도 했으며 야여지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평하고 간과 비대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사포닌과 리그난, 키니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딸나무 키니네 성분을 추출해서 부상병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해열과 진통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력과 원기 보충을 위해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으며 옛 고서에는 뼈가 부러진 것을 붓게 해주는 골절상에 쓰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기가 흩어지고 흐르고 떨어져 나가는 수렴제로 쓰기도 했고 지친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쓰입니다. 논문 실험에서 항염증 억제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 34%의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산딸나무 열매 추출물은 항산화 하활성과 통풍 억제, 체내 염증 제거, 당분해 억제 등의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산딸나무 과실 속 리그난 성분은 결장 암종과 간세포 암종에 대해 세포 독성을 보여서 암치료에 유용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암세포의 세포 자멸사 유도를 촉진시키는 면역 조절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항체 생성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폐암과 전립선암, 유방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발암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열매 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 물질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53%와 77%의 높은 저해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부 주름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서 피부 노화 방지와 여드름,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호르몬 치료, 탈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성 흰머리는 모근의 멜라닌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활성도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 모발 노화 현상 중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없어져서 흰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산딸나무는 흰머리에 대한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이 최고 77%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흰머리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잘 빠지지 않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길어지고 검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딸나무 열매에 함유된 시린진과 폴리페놀 성분은 남녀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피로회복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립선의 중량을 증가시켜 정자의 활동성과 수정 능력에 관여하며 정낭 위축을 예방해서 남성 정액의 양을 많이 늘려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민간에서 산딸나무 열매로 만든 담금주는 꾸지뽕과 복분자 못지않아서 천연강정제로 남녀 정력 강화와 원기를 회복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뱃속에서 탈이 생겨 자꾸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고 속을 매우 편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과로로 인해 떨어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관상동맥과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몸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줄기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익은 열매는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효소나 술을 담가서 사용하면 더욱더 풍부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먼저 채취한 열매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유리용기에 열매를 절반 정도 넣어주고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부어주고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됩니다. 열매는 잘 물러지고 깨지기가 쉽상이어서 도수가 너무 낮으면 산패가 되어 맛이 없고 색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효소를 만드실 때는 벌꿀이나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고 비율은 1:1이나 1:2 정도가 적당한 편입니다. 마무리로 밀봉한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두고 3개월 후에 개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벌꿀로 만든 산딸나무 꿀청이고 원액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물을 적당히 부어서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효소와 담금주는 하루 한 잔 정도 잠자기 전에 먹으면 만성 피로와 원기 회복, 통증 및 염증을 줄이는 등의 각종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가 있고 금방 살이 오르게 되니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